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이폰 17 라인업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린 거에 이어서 아이폰 16 라인업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업데이트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의 스펙사항들이 최종적으로 IT매체 D 애플허브를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 프로와 프로 맥스는 6.3인치와 6.9인치로 6.1인치와 6.7인치로 출시가 되는 16 기본 라인업보다 조금 더 크게 출시가 되고 120Hz는 여전히 프로 라인업에서만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서 6.3인치 프로형에는 새롭게 500화학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고 2테라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여전히 1테라까지만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 프로 맥스형 모델의 정확한 디스플레이 크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16 프로 맥스 디스플레이는 정확히 6.88인치로 참고로 6.86인치로 해서 내년 1월에 나올 S25 울트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본 라인업도 전작과 동일하게 128기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프로 라인업에서는 새롭게 브론즈 또는 로즈골드 색상이 출시가 된다는 내용이 언급됐었는데 해당 색상의 예상 색감이 적용된 실물 목업이 엑스유저 소니딕슨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약간 오렌지 빛이 나는 동색 느낌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실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러한 브론즈 색상보단 기존에 언급됐던 로즈 티타늄 느낌의 색상이 출시되길 희망해봅니다. 블랙 색상도 기존 15 프로 맥스에서 출시가 된 블랙 티타늄보단 조금 더 어둡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레이 색상은 이전 15 프로 맥스의 내추럴 티타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물 목업에서도 전원 버튼 하단 부분에 캡처 버튼이 탑재된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베젤은 16 프로 기준 1.2mm 그리고 16 프로 맥스 기준으로는 1.15mm로 더 얇게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ITULTS가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16 프로 맥스 기준으로 15 프로 맥스와 동일하게 2.5D형 글래스가 탑재가 되어서 베젤 부분에 아주 살짝 굴곡이 있을 것이고 테두리 프레임 같은 경우도 15 프로 맥스와 동일하게 아주 살짝 굴곡이 있을 것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개지만 최근에 애플이 이번 iOS 18.1에서부터 NFC를 개방한다라고 미국 애플 뉴스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루어보긴 할테지만 현재 NFC 개방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브라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개방이라기보단 애플페이가 사용하던 Secure Element라는 API를 통해 서드파티 앱들이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갤럭시에서 MST로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네이버페이, 애플페이 개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애플페이 관련 소식과 해당 내용 한번 준비해서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이폰 16 라인업에 관하여 더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테크투데이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16 라인업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될 새로운 아이폰 16 라인업의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이번 7월 G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아이폰 16 라인업은 국내 1차 출시국으로 될 것이 유력해 보이면서 이전 아이폰보다 빨리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폰은 항상 별도의 사전 예약 혜택이 없으나 폰의 달인에서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을 사전 예약할 경우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25% 할인 외에 별도 폰의 달인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2세대와 같은 제품들을 별도의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시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